안녕하세요. 강미윤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영국 총리 리시 수낵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서요. 이름을 잘못 불렀습니다. 리시 수낵을 라시 사누크이라고 불렀는데요. 뭐 이런 정도야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이게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전 세계로 이름을 또 잘못 불렀다 이렇게 퍼져나갔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다른 나라 정상 이름을 잘못 부른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전에 2021년 9월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오커스 회의를 하고 있는데, 호주 총리 이름 스콧 모리슨, 당시 총리를 이름을 기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회의를 하고 있으면 스콧 모리슨 기억을 못해 가지고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스콧 모리슨을 보고 That fella down under, 저 밑에 저 사람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또 한동안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그 사람 있잖아, 저 밑에 저 사람 표현을 That fella down under 이렇게 불렀어요. 계속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그렇게 불렀고, 또 이번에 영국 총리도 리시 스낵을 라시 사누크이라고 계속 몇 번이나 얘기를 해가지고 또아참또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인도 언론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리시 수낵이 당선이 되고 나니까 대서특필했습니다. 인도가 과거에 영국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 인도 현지 반응 어떻겠습니까? 엄청납니다. 뜨거운 관심을 보이면서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인도의 언론과 네티즌들이 이런 분위기였다라는 건데요. 일단 인도 현지 언론들이 엄청나게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인도 유력 일간지인 타임스 오브 인디아에서는 수낵이 영국의 새 총리로 결정되자마자 홈페이지에다가 소식을 전했고, 또 힌두스탄 타임스, 인디아 투데이, 더 힌두 여기서도 몇날 며칠 동안 지금 계속 수낵 총리 당선에 관한 기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또 인도의 NDTV 등 뉴스 채널에서는요, 수낵의 가족 사진을 공개를 하면서 인도계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인도에서 수낵의 총리 결정된 날이 힌두교 최대 축제인 디왈리 당일에 나왔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또 자축을 했습니다. 디왈리가 힌두교 최대 축제죠. 독립 75년 만에 식민지 혈통이 다른 나라도 아닌 영국의 총리가 됐다. 이런 점에서 인도 사람들은 기쁠 수밖에 없죠. 이 리시 수낵 총리가 첫 유색인이고 최연소이고 초갑부입니다. 화려한 이력을 가졌죠. 인도계 이민자 가정 출신이고 영국 역사상 첫 백인이 아닌 총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매우 놀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인도에서는 뭐 난리 났습니다.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라는 거죠. 너무 자랑스럽다. 그래서 이분이 그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인터뷰를 하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표현을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One of us. 자, 우리 중의 한 명이 영국 총리가 됐다. One of us. 인도 사람들이 One of us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우리 중에 한 명이 영국 총리가 됐다. 이겁니다. 우리 중에 한 명이 영국 총리가 됐다. 인도의 유산을 가진 사람이 한때 인도를 지배했던 영국 총리가 됐으니 인도 정체가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터뷰, 인도 분들 인터뷰를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One of us, 우리 중에 한 명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수낵 총리는 윈체스터 칼리지 나왔고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또 골드만삭스 등에서 금융계 이력을 쌓은 전형적인 영국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42살로 최연소 총리이죠. 그리고 G7 국가 중에 가장 젊습니다. 또 수낵은 역대 총리 중에 가장 부자. 인도 억만장자 딸과 결혼해서 부부 자산만 1조 원이죠. 1조 원.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영국 왕실보다 부자인 총리가 영국 역사상 처음 등장했다. 영국 왕실보다 부자인 총리가 영국 역사상 처음 등장했다. 하지만 파운드화가 요동치고 또 물가가 급등하는 최악의 경제 위기 속에서 임기를 시작합니다. 또 야당인 노동당이 총선을 주장하면서 정치 불안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수낵 총리가요, 자산 1조 원인데 기아차에다가 주유하는 모습을 이렇게 오픈한 적이 있습니다. 해외 커뮤니티에서 과거 행동들이 재조명받고 있는데요.
과거에 기아자동차인 리오 차량의 주유하는 모습, 이 사진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외신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산 1조 원이 넘는 리시가 마치 소형 차량을 운행하는 듯 연출 사진을 내보냈다는 거죠. 왓츠앱 있잖아요. 사용자가 3억 9천만 명입니다. 왓츠앱. 인도인 커뮤니티에 이게 소개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빨간 기아차에다가 소형 차에 기름을 넣는 장면인데, 이 사진에 등장한 차량이 사실은 리시 총리 차가 아니고 주유소 직원의 차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마치 리시 총리가, 수낵 총리가 자기가 좀 가난한 척 하기 위해서 기아차를 빌려서 주유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었는데, 뭐 어쨌건 기아차로서는 좋은 일이었죠. 기아차로서는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때 그 사진은 당시에 유가가 내려간 걸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촬영된 거고, 기름값은 수낵이 지불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낵이 차고 다니는 업무용 차량은 제규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편의점에서 콜라 한캔 마시고 계산대에서 값을 지불하는데 바코드 판독기에다가 신용카드를 대는 이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바코드 판독기에다가 신용카드를 대는. 그래서 당시에 이게 좀 화제가 되니까 수낵은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 나에게 이 바코드 사용법을 알려줬어야 된다 라면서 자기가 물건 계산하는 방법 몰랐다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2001년에 BBC 다큐멘터리에 출연을 했는데요. 이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는가 하면, 나는 귀족 친구들도 있고 상류층 친구들도 있고 노동자 계층 친구들도 하다가, 아니, 노동자 계층 친구는 없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도에서는 one of us, 우리 중에 한 명이 영국 총리가 됐다, 이러면서 감격과 축하 메시지가 이어졌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자, 수낵도 영국 의사당에 있는 다른 백인들과 마찬가지로 호화롭고 부유한 엘리트일 뿐이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낵의 부인 아크샤타 무르티는 인도의 빌 게이츠로 불리는 사람의 딸이죠. 억만장자 나라야나 무르티, 인포시스 창업자 딸입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이 장인의 순자산이 우리 돈으로 6조 3,300억 원입니다. 그리고 딸이 가진 인포시스 지분만 하더라도 1조 930억 원이네요. 수낵 부부의 총 자산은 우리 돈으로 1조 1,560억 원입니다. 전 세계를 지금 인도가 쥐락펴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수낵은 영국 총리가 됐고요. 또 미국의 부통령 카멜라 해리스 인도계죠. 그리고 세계 각국 정재계 고위직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모디 총리도 트위터를 통해서 인도계 영국 총리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수낵이 영국의 인도인 가운데 살아있는 가교다라고 모디 총리가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역사적인 관계를 현대적 파트너십으로 변환하고 있다 강조를 했습니다. 인도는 거의 1세기 동안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죠. 미국에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있고, 카멜라 해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이민자의 딸로 태어났죠. 아버지는 자메이카 이민자이고 어머니가 인도계입니다. 또 포르투갈의 총리도 인도계입니다. 안토니오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도 인도계입니다. 글로벌 기업에도 인도계 출신들이 최고 지도자로 많이 포진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 경영자 사티아 나델라, 이 사람도 인도 출신이고요. 또 구글의 CEO 순다르 피차이, 또 인도계입니다. 어도비 아시죠? 어도비의 CEO도 인도계입니다. 산타뉴 나라얀입니다. 그리고 트위터의 CEO 퍼락 아그라왈, 이 사람도 인도계입니다. IBM의 CEO 아빈드 크리슈나도 인도계이고요. 스타벅스의 새 CEO로 선임된 레스맥 나라시만, 이란도, 이분도 인도계. 또 샤넬 글로벌 CEO로 발탁된 리나 나이르도 인도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중요한 나라들 총리, 부통령, 뭐 이런 자리 인도계가 있고, 또 글로벌 기업의 CEO를 인도계가 많이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인도계의 약진, 이게 글로벌한 추세인 것처럼 지금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외신이 인도계 보도를 하고 있고, 인도인들은 one of us, 우리 중에 한 명이 영국 총리 됐다. one of us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